자, 오늘 고기부터 잘 포항잡은 문어. 아, 여러분들 제가 나와 있는 여기는요, 포항의 새록새록이라는 거리입니다. 원래 여기는 그 자전거 도로였었는데 최근에 여기 새록새록에서 이 단어를 착안해가지고 새롭게 리뉴얼한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, 그 새록새록 상인회에서 오늘 저한테 좀 컨텐츠를 맡겨주셔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버스 정류장인데 보시면 새록새록. 아유, 또 이렇게 또 이쁘게 또 포토존이 또 딱 있네요. 아. 자, 원래 이 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. 야,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. 자, 이쪽 오시면 이렇게 새록새록 그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또 집들이 있는데, 서비스도 좀 많이 주고 뭐 잘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시면 한번 좀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새록새록 상인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좀 이쁘게 생긴 등이 붙어 있어요. 자, 아유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상인회 태어놓고네요. 아, 이거 제가 좋아하는 또 햄을 또. 아, 자, 저기 푸짐한 저 옆에 저 등 보이시죠? 네. 그리고 옆에 이 세상 오딱 파는 거 있는. 네. 그리고 이쪽 장수식당. 자, 이쪽 이웃주민이라는 곳. 그리고 파담 하이델. 네, 이렇게 노형수. 야, 이거 엄지척 계란은 고깃집. 네. 그 양꼬치. 네. 뭐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. 네. 이게 그 뭐 음식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자전거 점포. 이런 것도 있네요. 자, 이제 거리 소개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먹으러 한번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, 고기창고라는 곳에서 포항사마, 아직 정확히 적혀져 있진 않은데 이게 제가 뭔지 오늘 가서 정확히 먹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자, 가보시죠. 자, 돼지고기 오겹살. 네, 흑돼지 오겹살. 포항잡은 문어. 이 시금치지. 이게 포항에서 나오는 그 시금치. 예. 네, 그래 가지고 장아찌로 한 시금치지.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크게는 좀 삼합. 예. 네, 포항 삼합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마시기 전에 오직 이쪽 새록새록 여기 이쪽 도로에만 판매하고 있는 새록새록주 이것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 종류라고 하고 25% 알코올 25%라고 합니다. 여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목살 좋아했고. 아, 일단 고기를 먼저 딱 구워주고. 자, 아이고, 잔도 또 이쁘게 또 새록새록 잔이라고. 아, 잔이 굉장히 이쁩니다. 여러분들 혹시나 오셔가지고 드시다가 다 이러고 이쁘다고 막 가방에 넣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예? 다 이제 가게 업체 재산이니까. 야, 근데 여기 또 기가 막히게 또 여기 또 고기 구워지는 동안 술 한잔 하라고 안주 기가 막히게 또 나와있네요. 굴이랑 김치. 약간 일품질로 그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나고, 처음에 들어올 때 소주처럼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은은하게 싹 퍼지는 느낌이에요. 25도인데 그게 좀 독하다? 뭐 이런 느낌이 안 납니다. 자, 요 술은 100% 이 포항에서 재배한 쌀로만 만드신 술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단맛 없는 게 굉장히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 고기부터 잘 익어가고 있고요. 네. 여기서는 김치, 콩나물. 자, 한 잔 또 아름답게 말아볼까요? 아, 좀 저 이 문어를 좀 못 참겠어요. 삼합으로 같이 먹으면 더 기가 막히겠지만은 포항 문어 유명하잖아요. 예. 가자. 아우. 아, 쫀득찰진 식감, 진짜. 아, 지금 요, 좀 문어를 먹고 나니까 이제 더 기대가 됩니다, 조합이. 자. 자, 잘 구워진 돼지고기, 문어, 시금치 해가지고. 예.
야, 요 시금치가 되게 깔끔하게 돼지고기를 딱 끌어 안아주네. 뭐든 재료 자체가 좋아야 음식 본연의 맛이 좀 좋게 나오잖아요. 야, 이거 먹고 난 뒤에 딱 뒤에 그 흑돼지 살짝 고소한 기름짐이 혀에 싹 감기면서 기가 막힙니다. 야, 이번에 멍게젓까지 넣어서. 야. 가자. 이건 김치에다가. 어? 아유. 포항에서 나온 문어부터 흑돼지 그리고 포항에서 나온 시금치. 아, 만약에 이게 값싼 어떤 다른 뭐 수입산 재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섞이게 된다 그러면 이 맛이 확실히 안 날 것 같아요. 물론 포항의 상인분들은 절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다른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항상 또 좋은 재료를 써주셨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오늘 훌륭합니다. 자. 야, 아낀다. 아우, 쭉쭉 잘 들어가네. 야. 여러분 지금 시즌에 포항을 놀러 오시면 되게 맛볼 수 있는 게 많아요. 뭐 대게부터 과메기, 이제 연지용게 다양하게 지금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거 드시러 오셨다가 다른 거 생각나실 때 여기 저 새록새로 이쪽 거리 오셔가지고 뭐 다양하게 좀 맛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꼭 추천하는 게 야, 이 문어하고 삼겹살하고 시금치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삼합은 꼭 한번 포항 오시면 좀 드시고 가시라고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아,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나가. 놀라셨어요. 고사리. 이게 또 사라지는 맛을 요거 한번 또 가려고 합니다. 아, 포항살로 해가지고 만든 예, 이 아름다운 새록새로죠. 아, 좀 제 영상 이후로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한테 맡겨주신 또 새록새로 상인에 좀 감사드리면서 한 잔. 자, 봐봐. 어우. 어우.
자, 여러분들 지금 포항 새록새로에서 먹어본 이 포항 삼합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혹시나 우리 새록새로 이쪽 근처에 가지고 오시게 되면 여기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터미널도 근처고 해가지고 와보시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쪽 오셔가지고 다른 맛있는 것들 많이 좀 즐기고 그냥 가보시는 것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, 바이바이.